네, 각자의 에디터에서 저는 홀리 그레일 레이아웃 레거시라고 하는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파일에다가 이렇게 생긴 HTML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제가 플럭스를 이용해서 만든 홀리 그레일 레이아웃의 예제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HTML 구조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바깥쪽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헤더가 있고 그 밑에 섹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 안에 각각의 3단 레이아웃, 메인, 내부, 어사이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터가 이렇게 있는 형태의 HTML 코드이고요. 요거를 우리 한번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으로 구현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플럭스를 사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학습적인 의미로서는 요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방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과정에서 뭐 마진이나 또 플로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을 듣는 걸좀 권장드립니다. 예,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서두가 좀 긴데 우리 수업은 여기 있는 얼리스트 어파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웹디자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웹사이트에서 소개한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거 보고 공부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예.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요 각각의 그 HTML 그 태그들이 뭐가 뭔지 좀잘 구분이 안 되죠. 또그 경계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할 때그 경계가 얼마나인지를 좀 분명히 보기 위해서 이각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테두리를 치는 그런 접근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초입 부분에다가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컨테이너 있죠? 저 컨테이너를 테두리를 쳐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얘는 보더 한 5픽셀 솔리드 그리고 뭐 블랙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밑에 보시면 헤더가 있고 섹션이 있고 푸터가 있어요. 그 전에 이 컨테이너 바로 밑에 있는 밑에가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기는 꺽쇠는 그런 뜻이죠. 직계자손 그리고 별표는 모든 직계자손입니다. 에 대해서 빨간색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컨텐츠의 직계자손들 예, 메인, 내부, 어사이드죠. 저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색상을 줄 건데, 자, 여기에서, 컨텐트의 직계자손, 모든 직계자손에 대해서, 보더, 5픽셀 솔리드, 그린이라는 효과를 줬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여기 우리가 지금 만든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레이아웃에서, 우리 메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운데에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메인이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메인이 이렇게 가운데로 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부가 이렇게 왼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사이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게 할 건데요.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첫 번째 기법은 여기 있는 내부를 화면 가운데다 위치시키기 위해서 이 내부의 이 오른쪽 사이드와 왼쪽 사이드에 패딩 값을 줘서 얘를 가운데다가 위치시키는 것부터 해볼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여기 있는 메인을 감싸고 있는 뭐 내부와 어사이드 모두 감싸고 있는 요 엘리먼트인 요거
컨텐트, 클래스가 컨텐트인 엘리먼트에 패딩 값을 주면 여기 있는 컨텐츠들이 가운데로 모이게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 컨테이너 밑에 있는 클래스가 컨텐츠인 태그에 패딩을 레프트를 200px, 패딩의 라이트를 150px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값이 컨텐츠인 태그의 왼쪽, 오른쪽에 패딩이 생기면서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이 가운데로 정렬되게 됩니다. 자, 이때 제가 패딩 왼쪽은 200px를 주고 오른쪽은 150px를 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내부와 내부는 최종적으로 200px의 크기를 유지하고 어사이드는 최종적으로 150px의 크기를 유지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화면이 커지면 내부와 어사이드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메인의 크기만 유동적으로 변하는 레이아웃을 만들 거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그 메인이 화면 가운데에 착 들어갈 수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이 클래스가 컨텐트인 저거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패딩을 준 겁니다. 아, 말로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잘 한번 따져보세요. 아직은 이해가 안갈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곧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좀 축소해 볼게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태그들이 서로 수평으로 위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플러팅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수업에서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플러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컨테이너 컨텐츠 밑에 있는 직계의 그 태그들, 메인 내부 어사이드에 대해서 플로트를 저는 레프트를 줘보겠습니다. 그럼 플로트를 레프트로 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요 컨텐츠, 클래스 값이 컨텐츠인 엘리먼트가 그 자식들의 부피감이 휙 사라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착 작아지게 되죠.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푸터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형국입니다. 한번 다시 보죠.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컨텐츠의 부피감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메인, 내부, 어사이드가 이렇게 수평으로 배치됩니다. 제가 화면을 넓혀보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수평으로 배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푸터까지 올라와 버렸으니까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럼 푸터가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컨테이너 밑에 있는 푸터 태그에 대해서 clear boss라는 것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푸터는 더 이상 플러팅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clear boss로 인해서. 그러면서 푸터는 예, 이 플러팅된 태그들의 엘리먼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래 자기가 위치할 곳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제가 만든 수업 중에 플러팅과 관련된 수업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만든 플러팅 수업은 여기 우리 수업에 링크 제가 걸어놨거든요. 여기 있는 플러팅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메인 있잖아요. 저 메인이 자기의 원래 크기를 갖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의 원래 크기는 지금 우리의 그 예제에서 이만큼의 여백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바로 이 감싸고 있는 자, 그리기 좀 힘드니까 감싸고 있는 컨텐츠의 왼쪽 패딩 이쪽은
오른쪽 패딩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패딩으로 저는 200픽셀을 줬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저는 150픽셀이었나요? 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영역 요만큼이 뭐냐면 메인이 사용할 영역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패딩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숫자를 직접 지정했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가 커지면 커져도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크기를 유지하고 그러면 누가 유동적이 되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유동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메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메인의 크기 값을 저는 100%로 하게 되면 저 메인 얼리먼트는 바로 이만큼의 영역 안에서 자동으로 사이즈가 변경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자, 여기 있는 컨텐츠 중에서 메인 태그에 대해서 width 값을 100%로 줬습니다. 메인의 width를 100%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즉, 메인이 10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부와 aside는 더 이상 거기에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줄바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부 있잖아요. 저 내부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메인의 왼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메인의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내부가 메인과 같은 라인을 차지해야 되는데 같은 라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마진 값을 쓰면 됩니다. 자, 마진. 자, 요 카피해서 여기에는 자, 내부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진 그리고 레프트 왼쪽을 주는데 마진 레프트를 제가 1픽셀로 하면 제가 이걸 키워 볼게요. 어때요? 키워지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0까지 오고 급기야 여기서 더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돼요. 아, 그 전에 까먹은 게 있어요. 자, 내부에 크기 값을 우리가 지정해야겠네요. width 값을 200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줄이면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199까지 줄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살짝 여백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내부의 width 값인 200픽셀만큼 화면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 안 올라가네요. 왜 안 올라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 있는 저 내부가 원래 200픽셀이면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얘의 사이즈에 내부의 사이즈를 우리가 200픽셀로 하게 되면 그 패딩 값이나 마진 아니 보더 테두리 값 같은 게 포함이 안 된 상태로 200픽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른 크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에 대해서 박스 모델의 사이징을 컨텐트 박스가 아니라 보더 박스, 즉 보더를 포함한 크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와서 요거를 조정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199에서는 아랫줄인데 내부의 크기인 200픽셀이 되는 순간에 윗줄로 올라와 버리게 됩니다. 자,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내부가 200픽셀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요 패딩 영역 있죠?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내부라고 하는 저 컨텐츠는 더 이상 메인을 방해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면 내부는 위에 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럼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내부가. 그래서 내부를 저기 있는 저 메인이 위치하고 있는
예, 여기 있는 메인이 위치하고 있는 저곳까지 움직이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쭉 아니죠. 쭉 키워서 뭐 400 딱 지금에서 지금 시점에는 472픽셀 만큼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되면 메인인 자 여기 있는 내부가 메인과 같은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472라고 하는 저 값은 우리가 화면의 크기를 달리하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화면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부가 메인의 위치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472픽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472픽셀이 뭐냐면 자, 여기서 검사를 해서 제가 메인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의 크기를 보면은 이 메인 태그의 크기가 메인 보지 말고 여기 있는 그 클래스 값이 컨텐트인 저거 있죠? 저거를 한번 제가 열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박스 모델의 크기가 471픽셀, 거의 472픽셀이죠? 예, 요 크기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부의 크기를 여기 있는 그 내부를 감싸고 있는 이 섹션의 컨텐트 크기만큼 동쪽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언제나 내부는 메인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 진짜 어렵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결과는 100%로 해주면 마이너스 100%.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크기를 아무리 바꿔도 내부는 언제나는 아니죠. 대체로 메인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대충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유, 어렵다. 어떻게 하죠? 자,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원했던 것은 저 내부가 여기 있는 이 왼쪽 여백에 착 달라붙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더해서 뭘 하면 되냐면 요 상태에서 지금 내부가 위치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부를 200픽셀만큼 왼쪽으로 더 전진시키는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내부의 왼쪽 레프트를 마이너스 200픽셀만큼 하면 내부가 왼쪽으로 200픽셀만큼 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꼼짝도 안 하는 것은 내부의 현재 포지션 값이 스태틱이기 때문입니다. 저걸 릴러티브로 해야지 그때 움직여요. 그럼 됐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어사이드를 여기로 위치를 시키셔야 되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어사이드의 부피를 확 줄여버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어사이드가 메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사이드가 자기 자신의 어떤 크기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메인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으니까 밑에 줄로 내려온 거거든요. 좌천된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메인인 어사이드의 실제 크기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는 있는데 그렇게 부피감을 확 없애버리면 어사이드는 굉장히 홀쭉한 녀석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마진이에요. 제가 준비한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요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inner라고 돼 있는 것이 요거예요. 그리고 옆에 other라고 돼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파란색 박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inner에게 inner에 margin margin right 값을 제가 10픽셀을 주면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inner는
이너의 오른쪽 마진값이 커지면서 아더가 옆으로 비껴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너가 마치 저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는 거죠. 반대로 여기 있는 이너의 사이즈를 제가 마이너스로 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더가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오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예, 마진은 마진값을 음수로 주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태그의 크기가 작아진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태그의 크기는, 시각적인 크기는 유지되지만 그거의 부피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레이아웃상에서 aside의 부피감을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말이 좀 흉한가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aside의 마진 라이트를 마이너스 150 픽셀만큼 주면 보시는 것처럼 aside는 aside의 현재 크기는 뭐냐면 제가 안 적었네요. aside 위 없죠. width 값을 제가 150 픽셀로 했습니다. 자, aside는 150 픽셀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마진의 라이트 값을 마이너스 150으로 하면 그 얘기는 aside는 부피감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플러팅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피감이 없기 때문에 메인과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예. 어렵죠. 여러분 힘들죠? 예.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좀 구질구질한 면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플럭스 같은 효과가 주목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방식도 중요하고 또 아직도 과거 브라우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진, 패딩 이런 거에 좀 독특한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또 이것도 교훈은 많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상 여기서 끊고 다음 수업에서 나머지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